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119회 납달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아수르에 끌려간 최초의 지파 납달리.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최초로 붙잡혀간 지파가 납달리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수르에 끌려 최초로 끌려간 지파가 납달리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납달리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과 비라에서 태어난 여섯 번째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비라의 두 번째 소생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납달리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납달리는 성경상에서 거의 언급 되지 않고 있으나 열두 지파 중 한 지파의 시조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납달리는 아주 빨리 달리는 자여서 애굽왕 앞에도 뽑혔다 그랬습니다. 달리기를 잘했던가 봅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 창세기 49장 2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그들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 방람 시대 주전 1527년 이후에 보면은 장정이 5만 3,4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행진이나 야영의 순서에서 항상 뒤를 차지했다 그랬습니다. 긴네렛 호수 주위와 그 남쪽 영토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분깃으로 비옥하고 기후가 좋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좋은 땅을 차지했죠. 그 다음에 시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외세 침략을 자주 받았다. 좋은 땅은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죠. 네 번째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물들었다.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을 때 쫓아내지 않으므로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로 들어가서 가나안과 싸우는 여선지 드보라를 돕기 위해 게데스로 건너간 최초의 지파였다. 그 다음에 기드온의 지휘하에 미디안과 싸운 지파도 바로 이 납달리 지파였다.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면 블레셋인들과 여러 번 싸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치세 말기에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못이 지파를 다스렸고 솔로몬 통치 시기에는 왕의 사위 아히마하스에 의해 통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 말기 아스루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고대 납달리 지역에 위치한 갈릴리는 예수와 그 제자들의 고향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납달리가 살았던 지역을 좋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중요한 업적을 보면은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었고 행동이 매우 빨랐다. 그리고 그들은 비옥한 토지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단점을 보면은 가나안인들은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결과로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는데요.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거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 자신의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았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기되는 문제점입니다. 즉 현재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며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과의 절충적인 관계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무섭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론 땅에서 멸절하리라. 결국은 멸절하게 된다는 이 여호수아의 엄중한 경고를
이 지파가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납달리 지파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갈릴리 지역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잦은 외세 침략을 받았으며 결국은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인 재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재난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허무한 세상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전쟁은 언제든지 부자의 것을 털어갑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만드는 보이는 신입니다. 보이는 신은 인간의 예술 작품이고 예술 작품은 예술인의 소유물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이 돈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임을 깨닫고 세상 물질적인 보이는 것에 탐심을 우리는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한 퀴즈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납달리는 누가 두 번째로 낳은 아들입니까? 했는데 창세기 30장 8절에 보면 라헬의 시녀 빌하의 두 번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납달리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창세기 30장 8절을 보면은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는 뜻이라.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승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3번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했는데 빌하가 낳은 두 아들은 단과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4번 퀴즈 납달리의 네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했는데 창세기 46장 24절을 보면 야셀 군이 예셀 셀렘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야곱은 납달리를 무슨 동물에 비유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49장 21절을 보면은 노인 암사슴에다가 비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납달리는 어디서 죽었냐고 했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애굽에서 죽었다. 그다음 출애굽 때에는 누가 납달리 지파의 두령이 되었냐고 했는데 민수기 1장 15절을 보면 납달리의 아들 아히라가 두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납달리 지파에서 20세 이상은 몇 명이 되었냐 했는데 민수기 1장 43절에 보면 5만 3,400명이라고 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파송할 때는 납달리 지파에서 누가 선출되었냐고 했는데 민수기 13장 14절을 읽어보면은 웹시의 아들 나비가 선출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열 번째,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납달리 가족의 숫자는 얼마가 되었냐 했는데 민수기 26장 50절을 보면은 4만 5,400명이라고 했습니다.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을 때 납달리 족장은 누가 되었냐 했는데 민수기 34장 28절을 보면은 암미웃의 아들 부다헬이라고 했습니다. 열두 번째 퀴즈 요단을 걷는 후 납달리 지파는 어느 산에 서게 되었냐고 했는데 신명기 27장 13절을 보면은 저주받기 위한 에발산에 섰다. 저주받기 위한 에발산에 선 것이 납달리 지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 모세는 납달리를 어떻게 축복했나요 했는데 신명기 33장 23절을 보면은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여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라. 좋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간직을 하지 못하면 잃어버리게 되죠. 14번째 퀴즈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 게데스는 어느 지파에 속하느냐 했는데 여수아 21장 32절을 보면은 이 도피성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15번째 납달리는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냐 했는데 사사기 1장 33절을 보면은 벳세메스 거민과 베나낫 거민이라고 했습니다. 16번째 솔로몬 왕이 세운 열두 관장 중 납달리의 아하마스는 누구와 결혼했나요 했는데 열왕기상 4장 15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이라고 했습니다. 왕가에 결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번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 히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했는데, 열왕기상 7장 14절을 읽어보면은 롯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하여 솔로몬 왕의 모든 공작을 담당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히람이 결국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네 번째 마지막으로, 납달리 땅이 한때는 고통과 허감과 멸시를 받았으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리라 했나요?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은 영화롭게 하셨다. 결국 주님이 납달리 지파를 다시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납달리 지파를 통하여 받는 교훈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의 가문을 잘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